아까처럼 먹는 햄버거 젤리도 좋아하지만 그거는 항상 사서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100개를 사서 뭘 하고 싶었냐.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천일. 뭐야? 장난 한번 쳐봤어요. 저는 영식이 형. 천일. 복수다 임마. 저는 도둑이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슈퍼맨의 초심 찾기 프로젝트! 초심 찾기? 슈퍼맨이 왜 슈퍼맨입니까? 슈퍼 뻘쭘해서 슈퍼맨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까지 해오는 슈퍼맨의 제품들은 너무나 멋있고 완벽하잖아. 그런가? 슈퍼맨의 초심은 무모하지만 궁금했던 것들을 도전하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동욱이 형이 어렸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욱이 형의 초심 찾기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 동욱이 형은 트롤리 햄버거 젤리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쵸, 햄버거 젤리 그거 맛있어. 근데 어렸을 때 아니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햄버거 젤리를 100개 사 먹어보고 싶다. 햄버거 젤리를 100개? 그랬던 동욱이 형의 소년의 꿈을 슈퍼맨이 오늘 Right now! 실현시키겠습니다. 빨리 갖고 올게. 설마 진짜 100개겠어? 받아! 오 야 야 뭐야! 아! 박스로! 박스로! 아! 야 뭐야 높여! 여기! 와! 미친가? 동욱이 형이 특별히 공수해 갖고 온 햄버거 젤리 100개입니다 100개! 진짜 이거 100개야? 너무 무거워! 장난 아니야 이거! 여기 보면 뭐라 써있었죠? 트롤리 XX라지 버거 젤리. 어 설레. 아니 뻘둥이들도 그런 상상 해보지 않았어? 트롤리 햄버거 젤리 100개 먹는 상상? 아무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영식이 형이 동심이 없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뻘둥이들 있으면 댓글에 저요! 달아주세요. 동욱이 형이랑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려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댓글 달릴지. 여기 안에 진짜 20개가 들었는지 뜯어봅시다. 3, 2, 1 짜라! 우와! 야 예쁘다. 뭔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오 햄버거 단체 주문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개. 와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자 그러면 다 까주자고. 오케이. 말도 안 돼. 야 이게 뭐야 지금 엄청나. 야 너무 많은데? 진짜 100개야 100개. 야 화면에 햄버거 젤리로 꽉 찼어. 여기서부터 보면 짜란. 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잠깐 여러분 혹시 트롤리 젤리 광고냐고요? No. 트롤리가 슈퍼맨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 그건 아니지. 줄 수도 있잖아. 트롤리 관계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신다면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원을 이루기 앞서서 일단은 다 까주세요. 이거 다 깐다고? 까놓고 뭐 하려고? 소통이 있어. 일단 다 깝시다. 와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슈퍼맨의 노동 타임. Let's go. Let's go. 햄버거 젤리 100개.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이게 까니까 또 새로워. 야 진짜 와 대박 예쁘다. 근데 10개라 그런가? 와 너무 예쁘다. 와 알록달록해. 일단 깠으니까 먹어보자고. 먹어보자 먹어보자. 햄버거 젤리는 또 이렇게 먹어줘야 되잖아. 햄버거처럼 국물이잖아. 국물 국물이죠. 와 오 이렇게 먹어야 네 가지 맛이 골고루 들어와. 어때 어때? 이 맛이지. 이 맛을 못 잊어서 서른 살에도 이거 사 먹지.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제 빨리 100개 깠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 소원이 때문에. 그러려면 한 번의 노동 타이밍도 필요합니다. 빵 노동을 한다고? 빵, 양상추, 치즈, 고기, 네
4가지 종류로 분류해야 돼요. 아니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분리해야 된다고?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빵, 양상추, 치즈, 고기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동욱이 형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 아니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이것도 알려줄 테니까 빨리 하기나 해! 노동타임이 몇 번이야 도대체? 슈퍼맨의 마지막 노동타임 렛츠고! 렛츠고! 다 됐어! 다 분류해줬다고! 야 뭐야 여기! 빵 윗면! 양상추! 치즈! 패티! 그리고 빵 밑면까지! 총 다섯 종류로 분리됐네! 와... 이렇게 보니까 그거 같다! 어떤 거? 햄버거 젤리 공장! 그렇네! 여기서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딱 하면 완성됐어. 근데 슈퍼맨은 뻘짓의 달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거를 반대로 합니다. 이게 뻘짓이지. 아니 도대체 뭐를 하려고 다 해치신 거야? 이제 공개합니다. 슈퍼맨 동욱이 형의 소원. 동욱이 형은 아까처럼 먹는 햄버거 젤리도 좋아하지만 그거는 항상 사서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100개를 사서 뭘 하고 싶었냐? 양상추만 100겹 햄버거 젤리, 치즈만 100겹 햄버거 젤리, 패티만 100겹 햄버거 젤리를 해보고 싶었다고. 이것이 동욱이 형의 소원! 원래는 한 장씩 들어있는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양상추만 100장 넣어서 먹는다고? 동욱이 형은 이 초록색 양상추가 제일 맛있었거든. 안돼! 이러면 99장 되는데. 와 잠깐만 이거 비주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동욱이 형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짠! 대나무 어묵꼬치. 오. 자 어묵꼬치를 갖고 와줍니다. 자 밑면이 될 패티를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하나씩 야 햄버거 양상추만 다 들어있으면 어떡해 이거.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와 계속 먹고 있어. 동욱이 형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 벌써 몇 장이야 이거. 와 벌써 한 10장 꽂혔고요 양상추. 거의 다 쳤어. 와 진짜 높아 지금 거의 탑이야 탑. 마지막 대망의 햄버거 마무리 이것이야말로 100겹 양상추 햄버거. 야 진짜 비주얼 미쳤다 이거. 근데 정확히 100겹은 아니에요. 이 정도가 남았거든요. 한 10장 남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갔어. 그치 야 이거 봐봐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와 이거 다 양상추야. 대박이지. 거의 헐크야 헐크 이거. 자 그러면 100겹 치즈버거 100겹 패티버거까지 만들어 봅시다. 렛츠고. 양상추만 있는 버거, 치즈만 있는 버거, 패티만 있는 버거, 그리고 빵 아랫면만 있는 버거. 이게 정녕 햄버거 젤리 맞습니까? 동욱이 형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양상 버거. 이름 뭐야? 양상추 가득. 자 그리고 이거는 치즈 버거. 치즈 가득. 온리 치즈예요. 와 야 느낌 뭐야 이거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이거는 햄버거.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든다면 짜란. 와 말이 안 나온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햄버거 젤리입니다. 동욱이 형 소원 성취 기념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대박 진짜. 이 비주얼 보이십니까? 아니야 진짜? 비교를 위해서 양 옆에 햄버거 젤리를 다시 만들어서 꼽아줬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뭔가 더 실감 나네. 이게 얼마나 큰지. 자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와 동욱이 형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네요.
와 진짜 엄청나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솔직히 뻘둥이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영상 좋아요 누르고 없으면 댓글에 전 아닌데요? 쉽게 해가지고 뭐가 더 맞나 세볼 거야 동욱이 형이.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먹어봐야지 않겠습니까? 맛이 제일 궁금했어 사실. 양상 추추추추추추추 먹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먹는 거죠 이거는? 이거 한 입에 먹기에 너무 크죠? 이거 한 입에 절대 못 먹지 너무 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먹어야지. 뜯어서 한입크 위로. 오!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와 이게 양상추 젤리버거 미니 버전. 양상추가 다섯 장이나? 야 그래도 뭔가 싱싱해 보이긴 해 이게 양상추 긴 하니까. 자 먹어볼게요. 오! 양상추! 와 아까 단면이랑 확실히 다르지. 그렇네. 맛은 어때?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맛있어? 나는 하리보 젤리 먹을 때도 초록색 곰돌이 맛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맞네 색깔별로 맛이 다르긴 해. 야 이렇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네 초록색만 모아놓은 하리보 젤리. 자 그리고 빨간색. 자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육즙 패티 버거. 와 패티가 가득. 자 먹어볼게요. 와야 이건 딸기향이 가득해. 와 진짜? 확실히 느낌 나는 거 보이지? 어 그렇네 달라 달라. 이게 따로 먹었을 때 더 특별한 맛이 난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치즈는 내가 먹어볼게. 콜 자 치즈도 다 떼서 만들어줬습니다. 와 치즈 가득해. 이건 트리플 치즈버거를 뛰어넘은 파이브 치즈버거. 이빨 조심하세요. 이빨 조심. 우와 오! 상큼해 상큼해. 살짝 레몬향인가 보다. 같이 먹었을 때는 레몬향이 나는지 몰랐거든? 근데 노란색만 한꺼번에 모아놓고 먹으니까 레몬향 확 느껴지네. 오 상큼해 맛있어. 야 이거 봐봐 한 입씩 베어먹은 햄버거 짜잔. 양상추 패티 치즈. 이거는 동욱이 형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와 이거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하네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 햄버거 젤리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신호등 젤리. 오 진짜 신호등인데 이거?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신호등이야 신호등. 그렇게 하면 신호등. 오 맞네 맞네. 띵. 오늘 슈퍼맨의 빨짓은 여기까지. 동욱이 형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거 꼭 해보고 싶었다고. 인정 인정. 다음엔 어떤 아웃도어고 재밌는 빨짓으로 돌아올지. 다음 빨짓에는 영식이 형의 소원을 이뤄줘. 내 소원은